사람이 사람처럼 살려면 양심이 있어야지. 삼국일보입니다. 9월 8일입니다. 폭력의 늪에 빠져드는 학교 밖 청소년. 부산 뭐 그다음 뭐또 어딥니까? 서울 뭐 아무튼 그 갑자기 폭력 사건들이 막 부각되고 있는데 사실 난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부각돼요. 갑자기 부각된다는 게 나는 이제 그런 사건이 없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갑자기 왜그 물꼬가 튼 것처럼 이렇게 막 터져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조금 의심스럽긴 한데, 뭐 피해 사실은 있으니까. 아무튼 관련해서 계속 논의가 있는데, 그 소년법이나 뭐 청소년보호법, 특히 소년법에 그 취지가 맞춰져 있는데, 그걸 개정하자는 사람들이 많죠. 아니면 폐지하자 그런 사람도 있고. 근데 폐지보단 개정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소년법이라는 거는 그 법에 만들어진 취지가 내가 그 다른 글을 읽어보니까 미성년자들이 성인들과 같은 수준의 지적인 뭐 수준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걸 전제하고 만든 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감안하면은 그 판단 능력이나 뭐 그런 거 말이지. 그걸 감안하면은 아니 안녕하세요. 소년법을 폐지하면 안 되는 거고 그거를 걔가 폐지하면 안 되고 이제 거기서 예를 들면은 걔들한테 아무리 걔들이 어떤 범죄를 저지라도 최고형을 20년으로 제한한다 뭐 이런 이제 정확히 내가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조항들을 없애는 게 아니면 개정하는 게 맞겠죠. 없애는 건 법 자체를 없애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면입니다. 죄의식보다 과시욕 SNS에 폭력 자랑하는 아이들. 생각해보면 근데 저거는 그거잖아. 그 자기 범행을 고백하는 거잖아. 대가리가 없나? 부모를 하면 안 돼요. 결국 그 문제의 시작은 부모긴 하겠지만은 처벌은 애들이 받아야 됩니다. 가해자가 받아야죠. 3면입니다. 사드 일주일 내 전력화, 저각 발사 미사일 요격에는 취약하다. 넘어가죠. 3면입니다. 미국 김정은 돈줄 죄고 순발 묶고 국제고립 노린다. 5면 문 대통령 한국 러시아 9개 다리 놓아 동시다발 협력 이루자. 6면 바른정당 독자 생존이냐 보수 통합이냐. 보재가 이렇습니다. 이해운 대표 사퇴로 미래 고심. 사퇴했나 보네. 사퇴했나 보네요. 김무성 정진석 모임은 외연 확장,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정책이었는데. 8면입니다. 네이버 총수 지정 후 폭풍 30년 재벌 규제 변화 목소리. 네이버가 그 나베르가 난 저걸 왜 네이버라고 했는지 모르겠다. 나베르가 그 뭐예요? 준대기업인가? 아무튼 그런 걸로 지정되면서 그 이제 좀 바뀌었는데 그게 그이 사람들이 막 공개화 되거나 그런 것들이 좀 바뀌었는데 그게 IT 업계로는 아마 최초일 것 같은데 최초이지 싶은데 그게 앞으로 이제 IT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뭐 그런 내용을 다룬 기사일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시한 말년에 1심 선고 못할 수도 이런 글도 있습니다. 신면 일본도 못한 결단 문 대통령 탈원전 선언에 놀랐다. 아까 조선일보에서 탈원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보셨죠, 그죠? 탈원전에 올인해서 다른 정책 못 짜는 산업부라고 기사를 썼습니다. 한국일보는 어떻게 다른지 보이시죠? 11면입니다. 빛가람 이거는 뭐야? 기획 기사네요. 넘어갈게요. 12면 사위면입니다. 잠실 재건축 수주전 조합원의 돈 봉투까지 뿌렸다. 자랑스러운 서울 시민들 이야기입니다. 잠실이 그 송파구인가? 자랑스러운 이제 짭 강남구 시민들의 강남 구민들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진짜 부자들은 사람들이 복작복작 사는 이제 강남하고 송파에 안 산다는 얘기가 있죠. 자, 아무튼 또 읽을 만한 기사가 뭐 있을까? 힘들게 공사 입찰 따냈더니 건수시험 대형 건설사가 꿀꺽. 소형 업체가 낙찰 받았는데 최종 계약에서는 자기들 이름이 빠졌다. 신이 없는 새끼들일세.
14면 교원 시험 공고 앞두고 시도 교육청 전전긍긍 일주일 남았는데요. 임용 절벽 해법 마련 마련 부심 뾰족한 대책 없어 인원 감축 불가피 서울시 교육청 연수자 확대한 마진 만지작 타 지역은 별도 자격증 없어 발령고 연수자 확대안을 통해서 서울시는 이걸 해결하겠다 막 그러는 것 같고 아 서울교대 새끼들 이거 지금 동맹 협업하고 있다 그랬죠? 그 뭐예요? 대학 강의 안 늦겠다고 지금 땡깡 부리고 있다고 내가 들었었는데 어젠가 어제 아랫게 기사에 나왔었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뭐 교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선생도 그 선생 같은 새끼들이 좀 선생을 해야지 그 그냥 돈 벌어 처먹을 생각밖에 없는 애들이 무슨 선생을 합니까? 강원도에는 자리 많은데 강원대 안 가고 싶겠지. 쓰레기 새끼들이, 서울교대 새끼들이 그 불만 있던 게 뭐였습니까? 자기들 서울에 못 등한다고 불만 있던 거 있잖아요. 얼마나 꿀같지, 정말 얼마나 꿀같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냥 돈을 벌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은 차라리 우린 공무원 하고 싶어요 라고 그랬으면은 그만큼 욕은 안 처먹었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 얘기했으면 차라리 나았을 거라고. 근데 거기다가 우리는 서울 가고 싶어요. 이 질합병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꿀같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아이고 참 좋겠다. 자 넘어가죠. 아휴. 뒤쪽에는 기획기사 뭐 등등등 있는데 경제면 19면 금융기관 장인선 참여정부 시즌2냐 장하성 인맥이냐 한번 읽어보십시오. 20면 20면은 뭐지? 감원 칼바람 속 채용 확대 은행권 딜레마. 그러니까 비대면 거래가 된다는 거는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 같은 걸 많이 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점포수는 줄어드는데 그동안 그래서 이제 16개 은행이 3개월 동안 3,211명을 감원했답니다. 감원했다는 거는 당연히 잘랐다는 거죠, 여러분. 그죠? 명퇴를 시키든 어떻게든 밀어냈겠죠. 근데 국민은행 등 5개 시중은행은 또 5대 시중은행은 정부 고용 확대 기조에 따라서 채용을 늘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용은 늘어나고 있는데 채용은 늘려야 되는데 감원은 계속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은행 입장에서는 어차피 은행 창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은행 창구에 앉아 있는 직원들은 그 다 잘라버리고 자기들도 이제 그냥 인터넷으로만 이제 카카오뱅크처럼 K뱅크나 카카오뱅크처럼 인터넷으로만 돌아가는 어떤 그런 은행을 만들면은 본인들이 최대한의 지출을 줄이고 최소한으로 줄이고 수입을 최대한으로 늘리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하고 싶을 텐데 근데 정부 정책 기준에 안 맞고 그래가지고 아마 왔다 갔다 그럴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 입장에서 있잖아요. 뭐 정부 입장이든 아니면 뭐 은행 입장이든 뭐 그런 것들은 자기들의 입장이고 우리들의 입장에서 얘기한다 그러면은 비대면 업무가 줄고 비대면 업무가 줄기 때문에 점포수가 줄인다는 건 우리한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지 않은 겁니다. 일단 뭐 서비스 면에서도 그럴 거고요. 고용 자체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일자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아니면 너희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좋아할 게 아니에요. 그 옛날에 그런 얘기들 있죠. 그 꼭 보면은 무슨 그 뭐예요. 자동화되면은 그게 뭐 전산화되고 자동화되면은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또 일자리가 늘 것이다 이질합병하는 쓰레기들이 있었었는데 은행들이 3,200명을 감원하고 또 그만큼 그걸 관리할 사람들을 뽑았냐? 그렇지 않죠. 그게 필요한 관리할 사람들이 필요하면은 3,200명을 감원하지 않겠죠. 그냥 쓰겠지. 아유 그런 새끼들 가끔 인터넷에 보이는데 그런 새끼들 보면은 머리통을 쥐패고 싶어요. 아무튼 그래요. 그거 생각나네. 그 고속도로에 그 톨게이트에 돈 받는 아주머니들 있잖아요. 돈 받는 아주머니들 보통 아주머니들이 하는데 그 아주머니들이
그니까 그 한국도로공사 쪽에서 용역을 조사하는 걸 하더라고. 뭐 직접 고용도 아니고 진짜 그 더러운 데서 애기들이 그 공기업 일종의 공기업이면서 그런 그지랄병 떠는 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직접 고용하는 것도 아니야. 정규직도 아니지. 계약직이야. 용역이지. 그리고 그러니까 그 아줌마들은 사실 자르고 싶으면은 그냥 그니까 코레일이에요. 도로공사에서 자르고 싶으면 그냥 잘라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뭐 그렇다고 칩시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근데 진짜 잘라버린 거야. 진짜 잘라버리고 하이패스 같은 건 늘리고 무인 수납 그런 거 늘려버리고. 그러니까 이 아줌마들이 그 어떻게 돼서 다 그냥 실업, 그러니까 다 이제 그냥 해고돼가지고 실업자 돼버린 거예요. 그 처음에는 그냥 그 민주노총 같은,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직하거나 아니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찾아보다가, 노조를 찾아보다가 처음에는 그 민주노총 같은, 민주노총은 이제 워낙 뭐막 주변에 강성이라 하고 그다음에 그 뭐요 시위하고 데모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노총으로 갔대요. 근데 한국노총에서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못 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민주노총으로 와가지고 자기 자리를 찾았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난 들은 얘기였는데, 그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뭐 하이패스 쓰고 뭐 그런 거 쓴다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되게 편해지죠. 굉장히 편해지죠. 운전하는 사람들은 편해집니다. 어차피 우리가 현금을 맨날 갖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그 그냥 슝 하고 지나버리면 하이패스는 끝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이패스 같은 게늘 때마다 일자리가 하나씩 줄어든다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한테 되돌아올 거예요. 너희한테 되돌아올 거고요. 우리한테 되돌아올 거고, 그리고 우리하고 너희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게 되돌아갈 겁니다. 난좀 그리고 참 이거는 별개의 문제인데, 고속도로 거기 톨게이트에서 왜 새끼들이 하이패스 카드는 받으면서 그 체크카드 아니면 신용카드는 왜안 받는지 되게 궁금하던데, 십새끼들이 카드 수수료 아까워서 그런가? 자, 해고 오바마의 손편지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읽어보십시오. 난 관심이 없네. 미국 해고극산에 기대려면 이라는 그 황영식이라는 사람이 쓴 칼럼입니다. 요거 황영식이 누구냐면 한국일보 주필입니다. 북한 레드라인 넘는 것은 시간 문제. 전술핵도 해고산 담보 방안의 하나. 사드 MD로 약한 부분 기어볼 수도. 진정 공정한 재판을 원하십니까? 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요거는 뭘까요? 재판 과정에서 여튼 학연 지연 관련한 이야기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재밌을 겁니다. 자, 질서의 자유, 촛불 이후의 새로운 사회 계약이라는 철학스러운 칼럼이 있는데, 읽어보시고. 사설입니다. 사드 배치 끝났지만 풀어야 할 과제는 아직 많다. 바른정당 존재 이유와 책임 묻는 이해운 대표 사퇴. 아, 되게 직설적이네. 이준식 전 장관 빠진 국정교과서 진상조사는 하나마나다. 그런 칼럼들이, 그런 사설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오늘 방송 여기서 일단 끝이고, 뭐 할까 이제? 대항시대 할까? 아니 좀 쉴까? 좀 쉬죠. 일단 방송 종료하고 이따가 뭐 대항시대를 하든 뭐라든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쓰레기 같은 소식들이 우리를 반겨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